오늘은 여기 봐 앉아 앉아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앉으세요. 어 여기 보세요. 쳐봐자. 자 저기 뭐야 유형 5번하고 6번은 이따가 수학 말미에 좀 풀어줄게 알겠지? 그리고 이론부터 하나 하자. 자 구분구정법이라고 있어. 뭐가 있다고? 구분구정법. 어, 자 구분구정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도형의 넓이나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지?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느냐? 부피 많은 기본 도형을 쪼개. 그지? 어떤 도형을, 그지? 어떤 도형을, 뭐 그냥 부피만 좀 얘기를 해주면 뭐 이렇게 이상한 도형이 있어. 이게 되니? 그래 놓고 요 새끼를 요렇게 다 잘라. 알겠어? 요렇게 다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 끝까지. 요렇게 다 잘랐다고 생각해. 그죠? 이렇게 잘라놓고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 뭘 만들었다고? 사각형이요. 요렇게 사각형들을 만들었어. 요렇게 요런 점에서 요렇게 요런 사각형. 그럼 뭐가 무수히 많은 뭐가 됐지? 무수히 많은 뭐가 됐어?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이 됐지? 이해되는데? 네. 여기 요렇게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이해되냐 안되냐? 돼요. 맞지?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들의 합을, 합이 합을 구해. 맞아요? 그러면 얘랑 같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되냐 안 되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이거를 더 무한히 잘라버리면 무한히 잘라? 한번 더 잘라볼까? 더 잘라볼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쳐봐. 한번 더 자른 거지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요만큼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져. 요만큼 더 채워졌지 아까보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결국 이걸 무한등분해서 그지? 어 이걸 무한대 더해버리면 결국 이 곡선의 면적으로 간다 이거지? 네. 이해돼? 요런 패턴이 구분구정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무슨 도형으로 잘라서? 기본 도형. 기본 도형으로 잘라서. 알겠지? 기본 도형으로 잘라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 기본 도형은 넓이를 구할 때는 직사각형인 거고 부피를 구할 때는 기둥이야. 뭐라고? 직사각형. 부피를 구할 때는 기둥. 이해되니? 알겠어? 자 그래서 기본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n등분에 관한 내용이야. 무슨 등분? n등분. 어, n등분에 관한 내용이야. 잘 봐. 자 이렇게 있는데 선분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를 2등분 해봐. 몇 등분? 2등분. 2등분하면 이렇게 잘리겠지? 네. 그럼 몇 칸 있어? 두 칸. 두 칸 있네. 두 칸 있지? 잘 봐. 그리고 처음과 끝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2등분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0, 1, 2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야. 알겠죠? 0, 1, 2 이렇게 카운트한다. 그럼 4등분하면 몇 칸 있어? 네 칸 있지? 네 칸 있지? 그러면 카운트는 0, 1, 2, 3, 4. 돼 안 돼? 이렇게. 그럼 n등분하게 되면 몇 칸 있어? n-1 칸 있지? 왜 이래? 2등분하면 2등분하면 두 칸 있었고 4등분하면 네 칸 있었잖아. 그럼 n등분하면 몇 칸 있어? n-1 칸. n-1 칸 있어야지. 이해 돼요? n등분하면 n-1 칸이 있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무슨지 알겠어? n등분하면 n-1 칸이 있고 자 이걸 이제 수직선에서 놓을 거기 때문에 그 좌표를 일반화시키면 다시 봐. 2등분하면 0, 1, 2라 했지? 맞아? 어, 4등분하면 0, 1, 2, 3, 4로 끝나잖아. 0부터 시작해서 4로 끝나지? 네. 그럼 n등분하면 0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 n으로 끝나죠. 그래서 쟤를 좌표를 일반화시킬 때 이 점을 x0, 그 옆에 걸 x1. 알겠어요? 이렇게 가서 맨 끝에 그 앞에 있는 걸 xn-1, 여기를 xn 이렇게 쓰겠다고. 좌표 일반화시킬 때. 이해돼요? 네. 그래서 x0, x1, 댕댕댕댕 해서 n칸 하면은 X좌표를 이렇게 일반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야. 수직선 위에서. 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럼 N등분을 하게 되면 N칸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 칸은 한 칸 한 칸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 길이가 L이라고 쳐. 뭐라 치자고? 네. 여기 길이가 L이야. 그럼 2등분 했을 때 2등분 하게 되면 요만큼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등분하면 한 칸의 길이가 2분의 1이지? 네. 그럼 4등분하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 4분의 1 되네? 네. 그럼 n등분하면 한 칸의 길이 얼마가 돼? n분의 1. 이해돼? 알겠어? 어, 요게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고 가야 하는 녀석들이야. n등분 했을 때. 알겠죠? 다시 해보자. n등분하면 몇 칸 생긴다고? n칸. n칸이 생겨. 좌표를 이거 수직선 위에서 할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좌표를 일반화 시킬 거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 했을 때 좌표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땡땡땡땡. 그지? 좌표를 일반화 시킬 때 제일 처음이 뭐라고? x? 0. 맨 끝이 뭐라고? x. x야.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그리고 한 칸은 요 길이가 l일 때 얼마라고? 한 칸은 n등분 하게 되면? n분의 1. 잊어버리지 마. 이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게 기본이야.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부분구적법이라는 걸 할 건데, 이제 봐봐.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주황 해서 fx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여기가 1이라고 치자.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할 거는 요 면적 보여요? 요 면적 보이지? 요 면적을 구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n등분 하세요. 몇 등분 하라고? n등분. 어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 하는 거야. 이해 되지? n등분. 그러면 한 등분, 두 등분, 땡땡땡땡 n등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점점점. 이해 돼요? 네. 맞지? 그럼 좌표를 일반화 시키면 여기가 뭐라고? x? 0. 여기는 뭐라고? xn. xn이야. 잘했어 아주. 이해 되지? 실좌표로 써볼게. 무슨 좌표? 실좌표. 실제 좌표. 일반화된 좌표 말고. 자, 한 칸이 얼마가 돼? 한 칸이. 한 칸이 얼마야? n분의 1. n분의 1이지? 그럼 여기 실좌표가 0이잖아 얘들아. 네. 그럼 여기 실좌표는 얼마가 돼? n분의 1. 1이 되겠네? 네. 맞지? 그 옆에 실좌표는 얼마가 돼? n분의 2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n분의 1. 그렇지. n분의 n-1 되겠지? 네. 그럼 얘는 1 이래 되겠네? 네. n등분을 했지 선생님이? 네. 그래놓고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뭘 만들으라고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알겠죠? 그리고 이 직사각형 면적을 한번 표현해보자. 하나씩. 자, 첫 번째 직사각형 면적은 n분의 1이지? 네. 밑변 n분의 1이죠? 높이 얼마야? 여기다가 n분의 1 집어넣으면 돼?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얼마? 얼마?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은 n분의 얼마? 1. 아, 또 1이죠. n분의 1 곱하기 얼마요?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맞아? 2제곱. 맞지? 2제곱. 아, 그렇지. 잘했어. 잠깐 딴 생각했더니 씨대 이렇게 틀리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맨 마지막 거는 뭐가 돼? n분의 1 곱하기 1제곱 하지 말고 이렇게 규칙 있게 써봐. n분의 뭐의 제곱이야? n분의 n제곱이지? 네.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네. 그랬더니 이게 뭐야? 저기 n개의 직사각형 면적이 합인 거지? 네.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근데 봤더니 뭐가 규칙 있는 수열의 합이네? 네. 규칙 있는 수열의 합은 뭘로? 시그마. 어제 수업에 집중이 안 돼 오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맞아요? 네. 그러면 n분의 1에 뭐라 쓰면 돼?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네. 되냐 안 되냐? 네. 그럼 이게 뭐야? 저기 있는 n개의 직사각형 면적의 합인 거지? 네.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저 면적으로 가고 싶잖아. 지금 n등분한 상태지? 네. n등분 해볼게. 무슨 등분 한다고? n등분. 그럼 한 반 더 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더 자르지?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요만큼이 아니 요만큼이 버려지지? 네. 요만큼이 날아가잖아 이제 2n등분 하니까 요만큼이 버려지지? 네. 그럼 아까보다 좀 더 곡선의 면적을 향해 갔어? 네. 그럼 4n등분 하면 더 가겠네? 네. 8n등분 하면 더 가겠지? 네. 이해 돼요? 그럼 여기서 n을 어떻게 해서 보내면 되지? 무한히. 그렇지.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이 면적을 향해 가는 거야 값 자체가. 이해 돼?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걸 부분구적법이라 그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어? 이거 얼마야? 계산해봐. 그거 n제곱분의 k제곱이지? 네. n제곱분의 k제곱. 그럼 n3승분의 1에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니? 이해 돼요? 네. 그 다음에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이거 기억나? 해봐봐. 시그마 k 제곱 공식이 뭐야?
이거는 K, K, N은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1 브라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상수는 뭐가 돼? K는 1부터 N까지 다 이렇게 있어. C요. C 곱하기 N이지 그냥. 이해돼? 자 여기서 K는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 변수는 누구야? K인거지? 돌려주는게 K인거야?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요 새끼 보이지? 요 새끼 보여 안보여? 변수는 K지 K. 맞아? 그럼 K 제곱이잖아. 그럼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는거지? 그럼 계산 이렇게 할 수 있어? N3승분의 1에 K 제곱이니까 6분의 N에 M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는 이거 상수지? 네. 상수를 몇 번 더하래? N번. 그러니까 쟤 1이야? 네. 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놓고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 그렇지 무한대로 보내면 되지. 됐어? 그럼 무한이 보내면 이거 봐봐 이거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맞아? 네. 그러면 차고차 계속 비율이지? 네. 3차 3차니까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야? 6분의 2니까? 네. 되죠? 그럼 거기다가 1 이렇게 더하면 얼마 나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구분구적법으로 면적을 구할 때 첫 번째 뭐 한다? 첫 번째 뭐 해? N등분. 돼? 안 돼요? N등분. 그래놓고 요 하나의 좌표들을 다 뭘 실좌표로 쓰면 돼? 그러면 밑변하고 함수값 그때 구할 수 있잖아. 알겠어요?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뭐로 표현해주면 돼? 요렇게 시그마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극한만 쳐주면 저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구분구적법이야. 알겠냐? 하나 더 해보자. 줘도 됨? 알겠니? 네. 자, 저 면적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구할 거야. 자, 첫 번째 뭐 한다고? N등분. 그러면 한 등분, 두 등분, N등분.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되지? 네. 어, 그 다음에 뭐 실좌표로 써봐. 이거 길이가 얼마야? N분의 2요. 그러니까 N분의 2지? 그럼 N등분 했으니까 한 칸 얼마야? N분의 2. N분의 2지? 네. 돼요? 그럼 얘는 N분의 4. 4. 그럼 얘는 N분의 2로 있어요. n분의 2에 n-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네. 되지? 어. 그 다음에 요렇게 사각형들 면적의 합을 구하겠다 이거잖아? 네. 됐어요? 요거 네. 이제 한 방에 좀 쓸 수 있을까? 네. 아 여기? 어? 여기 말하는 거지? 네. 한 방에 써볼 수 있을까? 시그마 바로? 네. 어떻게 쓰면 돼? 몇 번 뭐 잡고 쓰면 돼? k 잡고 쓰면 되지? 네. 돼요? 시그마 k 잡고 쓰자. 그럼 여기가 n분의 몇 k가 돼? K 번째, 2K. 이게 X1, 이게 X2, 여기 뭐 XK. 되니 안 되니? 뭔지 알겠어? XK. 그래서 시그마, 뭔 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 1부터 N까지. N까지지? 네. 그죠? 자, 한 변 얼마야? 밑변은 N분의 1이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 N분의 K의 몇 승? 3승. 3승.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거지? 네. 됐죠? 그러면 자 리미트 2K 아니에요? 2K구나. 내가 안 했어. 누가 2K라고 그러지 않았니? 자 그래서 N 4승이야? 네. N 4승분의 2. 아 2에 3승하면 8이니까 16? 네. 16. 되지 여기까지? 네. 아,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뭐야? K 3승이지? K 3승이지? 네. 그럼 시그마 K 3승은 얼마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뭐가 돼?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지? 네. 분모 몇 차? 4차. 분자 몇 차? 4차. 아, 왜 이렇게 힘드시는데? 4차. 그럼 계수 비율 인정? 네. 분모 얼마야 계수? 4. 2의 제곱이니까 4야? 네. 분자 계수 얼마야? 10이요. 그럼 좌면적 얼마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이렇게 구하는 걸 구분구조법이라 그래. 알겠냐? 네. 지워 되지? 일단 좀 쉽게 쉽게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부피 한번 구해보자. 뭐 구해보자고? 부피.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할 거야. 이렇게 있죠. 이게 뭐야? 원뿔. 이 원뿔이야. 이 원뿔의 부피를 뭐로 구한다고? 구분구조법으로. 자, 반지름은 R이고 높이가 H인 뿔이야. 됐지? 네. 아. 그럼 일단 니네 부피 이거 구하는 식은 알잖아? 네. 뭐가 돼?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제곱 H. 와. 알겠죠? 네.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구하면 되지? 맞아? 네. 저거 나오면 돼. 내가 지금 구분구조법으로 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부피도 똑같아. 제일 처음에 뭔 등분? N등분. N등분. 그럼 어디를 N등분 할 거야? 높이를 N등분 하는 거야. 알겠지? 한 등분, 다음에 두 등분, 다음에 세 등분,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그으면 이게 N등분이지? 네. 이게 몇 칸 있는 거야 이런 게? N칸. 그래, N칸. 요게 N-1등분 할 때. 됐어요? 네. 그리고 좌표 세 봐. 여기가 뭐야? X0 질반하면? 네. 요게 X1이지? 네. 이게 X2지? 네. 이게 뭐가 돼? 이게 XN-1이고 이게 XN. XN이네?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기둥을 이용한다 그랬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는 아직까지는 다 원기둥만 생각하면 돼. 무슨 기둥? 원기둥. 원기둥.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내려봐.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도형이 뭐야? 그거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 입체로 봐야지? 원기둥이야. 아. 원기둥처럼 그려줄게. 보여 이제? 네. 보여? 네. 보이지? 네. 됐어? 네. 맞지? 그럼 선생님이 그려놓은 원기둥 몇 개 있냐? N개. 생각하고 대답해봐. 마이너스. 생각하고 대답해봐. 몇 개 있어? N개. N-1개. N-1개 있죠. 거기에 N-1개의 원기둥이 있어. 이렇게 카운트하면 되잖아. 이게 뭐라고 아까? X1이었지? 네. 이게 X2였지? 맞아? 이게 X3지? 이게 XN-1이잖아. 그러니까 윗면 개수가 몇 개? N-1개지? 그러니까 N-1개의 원기둥이 있다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저 N-1개의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그렇게 어지럽지? 산소. 창문 열까? 어, 아니야, 괜찮아. 자, N-1개의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건데 뭐가 필요해? 원기둥 부피 구하려면 반지름과 높이. 높이가 필요하지? 네. 자, 이게 H였잖아 얘들아. 제일 몇 등분 했다고 처음에? N등분. 그러면 한 칸은 얼마야? N분의 H. N분의 H.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들 반지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반지름 필요하지? 예. 반지름. 자, 봐봐. 반지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뭐 하지? 시밀러리 하지? 네. 맞지? 그러면 이게 H 대 R이잖아. 네.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야? H 대 R. 이 새끼는 N분의 H잖아. 네.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지? N분의 R 되겠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닮았지? 네. 그럼 요건 N분의 2H지? 네. 얘는 얼마가 돼? N분의 2R. N분의 2R.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뭐가 돼? 그럼 N분의 N분의 3R. 이 새끼는 뭐가 돼? N분의 N-1R. 그렇지. N분의 N-1R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맞지? 그러면 부피, 이 원기둥 N-1개 원기둥의 부피 합을 표현해봐. 그럼 표현하면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이 새끼 제곱 곱하기 n분의 h지? 네. 파이의 이 새끼 제곱에 곱하기 n분의 h지? 네. 파이의 이 새끼 제곱 곱하기 n분의 h지? 네. 맞아? 네. 시그마로 한 방에 쓰자. 네. 시그마로 한 방에 쓸 때 여기다가 뭐 찍어?
여기다가 XK를 찍어. 이해 돼? XK 이렇게 찍어 놓으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K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1일 때 N분의 R, X2일 때 N분의 ER, XK일 때 N분의 KR이잖아 그러면. 그지? 그러면 파이에 뭐라 쓰면 돼? N분의 K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N분의 H 이러면 되겠어? 돼 안 돼? 그래 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돌려? N이야 N-1이야? N-1이지? 그래 놓고 리미트 N을 어떻게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저 입체 부피가 나온다고. 알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더 봐봐. 이건 지금 N등분 한 거지? EN 등분 해봐. 무슨 등분 해보라고? EN 등분. 그럼 요렇게 가는가? 또 자른 거지? 네. 그럼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더 메워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더 보이지? 요만큼 더 메워지는 요만큼. 테두리 부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무한히 보내면 저 입체의 부피를 향해 간다라는 거 느껴져요 이제? 네. 알겠죠? 예. 네.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고. 요까지 놔두고. 자, N은 얼마? N은 3승이야? N3승. 네. 그지?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쓰고 K제곱 빼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파이 R 제곱 H 세놓고 K제곱 빼냈지 내가? 그러면은 이 새끼가 돌리는 거는 K잖아. 네. 얘는 상수잖아. 네. 그럼 쟤 가만히 있으면 돼 일단? 네. N3승분의 파이 R 제곱 H의 6분의 얼마? N-1의 N의 2N-1 이렇게 쓰면 되지요? 이해 돼? 그래놓고 이제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보자. 자, 여기서는 변수가 N이지? 맞아? 그럼 여기는 분모 N3승이네? 분자도 무슨 3승이야? N3승이지? 그럼 또 개수 비율 인정해? 인정. 그럼 6분 얼마 하면 돼? 여기는 2 하면 되지? 요것도 나중에 붙이고. 이해 안 돼? 그러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야? 네. 그럼 3분의 1에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나왔지? 이해 돼?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 부분 구적법. 됐지? 네. 지워도 됨?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1번화 한번 시키자. 뭐 시키자고? 1번화. 자, y는 fx인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요 면적을 뭐 할 거야? 구할 거야. 첫 번째 뭐 한다? n등분. 한등분, 두등분, 댕데레 댕댕댕, n등분. 됐어요? 그래놓고 여기가 뭐야? 1번화 시키면 x1이야? 네. 여기가 x2야? xn-1. 여기가 xn-1이고 얘가 뭐야? x. xn이지. 네. 얘는 뭐야? x. x0.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그지? 이 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표현해봐. 하나씩 다 쓰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가? XK 하나 만들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사각형? 맞아요.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네. 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시그마 K 시그마 좀 탔어? 어, 이 사각형 면적 한번 불러봐 지니까. 면적. 자, 이거 맞이해 줄게. 이 한 칸을 일단 좀 델타 X라 놓자. 뭐라 놓자고? 델타 X. 한 칸을 델타 X. 일단 한 칸을. 그럼 밑변 얼마야? 델타 x. 죠. 높이 얼마야? fxk야? 네. 그러면 fxk에 델타 x 이러면 되지? 네. 그러면 k는 뭐부터 돌려?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첫 번째 높이가 fx1이잖아. 두 번째 높이가 fx2지? 네. n번째 높이가 fxn이야? 네. 맞아? n까지 돌려주면 되겠네? 네. 그래놓고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면 돼?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어? 요게 지금 부분구조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일반화된 식이야. 알겠지? 여기서 하나만 더, 또 두 가지만 더 하자. 델타 x는 요 한 칸이라 그랬지? 이거 몇 등분한 거야? n등분한 거고 요 길이가 얼마야? b-a지. 요 길이 얼마야? b-a지. 요 길이 b-a지?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b-a를 뭐로 나누면 돼? n. 이해되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실제로 XK라는 좌표를 실좌표로 바꿔보자. 뭐하냐고? 실좌표로
한 칸이 얼마라고? 델타 x로 봐야겠다. 한 칸 델타 x 좀 더 편하게. 그럼 a에다가 델타 x 더하면 이 새끼 맞아? 네. 한 번 더하면 델타 x 두 번 더하면 x2 나와? 네. a에다 델타 x 세 번 더하면 그럼 세 번째 나오고 k 번 더하면 얘 나와? 네. 그러니까 xk는 뭐라 쓸 수 있어? xk는 a에다가 델타 x를 몇 번 더하면 돼? k번. k번 더하면 되니까 쟤는 a에 더하기. 델타 x가 뭐라고? 몇까지 되냐 안 되냐? 언제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일반화 시켜보자고. 됐어요 여기까지? 네. 적어. 부분구조법 할 수 있겠어? 처음에 뭐 한다고? 엔딩분. 알겠지? 그 다음에 x의 실좌표들을 구하면 돼? 알겠죠? 실좌표를 구해서 직사각형 면적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xk번째에서 그냥 구하면 되겠지? 이해 돼? 어. 여기까지 됐니? 어? 야,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준 게 다 거기 있어. 어, 풀어보시고. 자, 유형 5번 좀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 못한 것 좀 마무리합시다. 자, F1은 얼마래? 798번이야. 여기 해야 되는 거 맞지? 네. 유형 4번까지 했지? 네. 아, F1은 2이고 FX의 무슨 적분? 부정적. FX의 부정 적분. 라지 FX야? 네. 맞아요? 요거 사이에 FX는 요거 사이에 FX는 뭐래? X의 FX. x의 fx 더하기 2x 3승 빼기 x 제곱 더하기 1 이렇대? 맞죠? 네. 이 관계가 성립할 때 fx 구하래. 자, 선생님 보세요. 이게 얘와 얘가 공존하지 지금? 그죠? 얘와 얘가 뭔데? 이 새끼 적분 치면 이 새끼지? 네. 이 새끼 미분 치면 이 새끼인 거지 지금? 얘를 부정 적분한 게 얘라 그랬으니까. 맞아? 네. 그래서 미분 적분 함수가 공존했을 때는 무조건 양변 미분이야. 뭐라고? 양변 미분. 무조건 양변 미분이야. 미분 적분 함수가 공존해. 자, 공존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네. 그럼 무조건 양변 뭐 한다고? 미분. 미분. 그치? 그럼 라지 fx 미분하면 뭐가 돼? fx. 그렇지. fx 되는 거지? 이렇게 스몰 fx. 네. 자, 이거는 곱미분이지? 미분하려면.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x고 뒤에 거 그대로 쓰니까 fx지? 네. 그럼 더하기 x에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미분하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지? 네. 이거 죽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x 나눠버려.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렇구나. 마이너스 6x 더하기 2 이래야 되냐? 네. 맞지? 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fx. fx 구하라는 게 그게 뭐 하면 다시? 적분. 그렇지. fx는 6x, 마이너스 6x 적분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자, 여기 f1은 2라는 걸 생각하다 집어넣으면 c 나와 안 나와? 아, 알겠지? 미분 적분 함수가 공존하면 뭐 하라고? 양변 미분하라고. 알겠냐? 네. 어. 나 선생님 봐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 앞방 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요? 어, 민범이 네가 가서 한번 얘기해. 그리고 마음에 들면 폐지는 마. 알겠지? 어. 학원에서 폭력을 없애겠어. 좀 이렇게 떠들어? 선생님이 한마디 해보셔. 네가 가서 해도 되잖아. 아니요, 몇학년이에요 네, 8번 그 옆에 선생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지? 아, 누구야? 뚱녀스. 어? 뭐라고? 뭐라고? 뚱녀스. 자기 봐봐.
0,3을 지난데 얘가 알겠지? 네. 요 곡선 위에 위의 점이지 위의 점. 네. 위의 점에서 적선의 기울기가 얘래. 알겠지? 네. 그럼 뭐야? 어떤 식을 잡아낼 수 있어? 요 위의 점에서 그지? 자 y는 fx야? 네. 그 위의 점 x, y래잖아. 네. 적선의 기울기 식을 어떻게 표현해? 이게 y는 네. fx인데 요 새끼 기울기는 뭐라 표현해? f 프라임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맞다는 얘기지? 네. 됐어요? 네.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2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fx는 적분하면 돼? 네. 그럼 x 제곱에 3x 더하기 c 이래 될 거. 0,3을 지난다며 0,3을 지나가 대입하면 c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냐? 자 800 2번 자 fx가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오른쪽 그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가운데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그래 f 프라임 x가 이렇대. 극소값이 얼마래? fx의 극소가? 마이너스 1. 극대는? 극대는 1이래. abcd 구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fx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돼요? 네. 구해보자고. 일단 f 프라임 x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f 프라임 x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어? a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이렇게 쓰면 돼? 네. 그럼 적분하면 f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적분해보자. 그럼 a에 얼마야? x 제곱 더하기 x니까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3분의 1 x 3승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니? 네.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어? 네. 되지? 그럼 결국은 내가 a하고 c만 찾으면 되네? 조건 두 개 좋지? 극소가 빼기 1, 극대가 1. 극소 극대니까 도함수의 부호변화 관찰? 네. 그림 그려서 관찰하자. 네. 맞불 맞이? 감소. 그러니까 감소증과 감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게 마이너스 1이지? 네. 이해 돼요? 네.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f 0이 f 0이 얼마야? 1. 갖다 집어넣으면 A하고 C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여기까지 알겠냐? 네. 자 끄세요. 여기까지 하자.